OTT의 영향으로 2024년 국내 드라마 시장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16부작 이하 드라마 기준, TVN은 2024년 11편, JTBC는 9편, MBC는 6편, SBS는 4편, KBS는 3편, ENA는 3편의 드라마가 종영 또는 방영 중입니다. TVN과 JTBC가 기존 방송 3사의 드라마 왕조를 이어받아 영토 확장 중이며, 그로 인해 OTT 시장도 웨이브보다 티빙이 앞서고 있습니다. 2024년 16부작 이하의 국내 드라마 최고 시청률 36위는 비밀은 없어. 35위는 2.3%의 함부로 대해줘. 34위는 2.5%의 이한 사진관. 33위는 3.0%의 놀아주는 여자. 32위는 3.4%의 나는 돈가스가 싫어요. 31위는 3.8%의 와 멱살 한번 잡힙시다. 30위는 3.9%의 우연일까. 29위는 4.1%의 웨딩 임파서블. 28위는 4.3%의 환상연가. 27위는 4.3%의 플레이어 투꾼들의 전쟁. 26위는 4.4%의 7인의 부활. 25위는 4.9%의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24위는 5.0%의 손해보기 싫어서. 23위는 5.3%의 가족 엑스멜로. 22위는 5.8%의 선제없고 튀어. 21위는 5.8%의 끝내주는 해결사. 20위는 6.0%의 하이드. 19위는 6.1%의 유어 아너. 18위는 6.2%의 우리 집. 17위는 6.6%의 졸업. 16위는 6.6%의 크래쉬. 15위는 6.8%의 엄마 친구 아들. 14위는 7.8%의 세작 매혹된 자들. 13위는 8.2%의 닥터 슬럼프. 12위는 9.5%의 감사합니다. 11위는 9.6%의 열려박시 계약 결혼견. 10위는 10.8%의 수사반장 1958. 9위는 11.0%의 재벌 X 형사. 8위는 11.4%의 원더풀 월드. 7위는 11.7%의 낮과 밤이 다른 그녀. 6위는 12.0%의 내 남편과 결혼해줘. 5위는 12.4%의 웰컴 투 삼달리. 4위는 14.2%의 커넥션. 3위는 17.7%의 구파트너. 2위는 18.4%의 밤에 피는 꽃. 1위는 24.9%의 눈물의 여왕입니다.